서울 여행 확실히 대박 시켜주네. Let's get it. 진짜 맛있어. 오우. 143? 너무 맛있는데? 우와. 와. 한강에서 어디까지 놀아봤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야. Let's get out of here. Yeah. Woo! Yo, what's up? 엔다. 그리고 我们这里飞上来了。我们这里干嘛？不是엔다. 네, 어디 한강에 오니까 분위기가 느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요. 날씨도 지금 Fresh.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 도심 속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여유, 네. 네, 이런 또 스포츠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SUP라고 SUP 네, 스탠드업 패들 보드 보드 위에서 서서 아. 이 패들링을 하는 아. 네, 운동이에요. 네. 기본 동작부터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이제 보드 위다 생각하면 1번 첫 번째 단계가 활처럼 이렇게 몸을 틀어야 돼요. 활처럼 이렇게 몸이 틀어져요.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 지금 자세가 제일 좋아요. 오케이. 예스. 네. 여러분 봐요. 네, 이 자세로. 다음 2번 자세는 앞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3번은 배 힘으로 팔 힘으로 등 힘으로 동시에 당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팔은 밀고 이 팔은 당기고. 오케이. 하, 엣, 하, 엣. 어, 오케이, 오케이, let's get it. We got used to it. I think I kind of got the hang of it. 여기서 찍었다가, 네, 그랬다가 상체 일어나면서 당겨주고. 오케이. 네, 이거를 잡. 这个手要直，然后就站起来。 이쪽이 안 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샤.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이쪽?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균형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밸런스 보드라고 균형감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보고. 오, 지금 거의 미동도 없어요. 지금 일단 보면은 1위가 유다형. 유다형 신기 전례. 거의 미동도 없이. 네. 스트레칭, 이 서브 요가라고 스트레칭을 좀 풀면서. 오케이. 우와. 우와. 이거지. 오, 이게 바로 스트레칭. 오 마이 갓. 어, 저 아직 오! 내려왔어요. 예! 네, 이분 옆으로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 너무 아, 좋아요. 네, 설레이고 네, 긴장되죠. 네,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 다치는 안전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사항을 지키고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네. 이 보드에는 리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리시는 아. 보드에 연결된 구명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드가 나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드를 잡고 안전하게 네. 올라올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내가 이제 물에 빠졌다 이때 발을 뒤로 차면서 몸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뒤로 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팔꿈치랑 손으로 이렇게 몸을 당겼다가 정면 쪽으로
티라켓 올라오는데. 네. 포켓볼 타고키야. 좋아요.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그치.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헤드리퍼즈 대결을 하자. 어때? 오케이. 렛츠 겟. 제가 구간을 정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빨간색 구표가 떠 있잖아요. 네. 오마이 대결을 해서 저 빨간 구표를 돌아서 먼저 오는 사람이 아, 돌아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쪽으로. 이렇게 쭉해. 넓게 쳐야 될 거.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 겁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요? 발 먼저 발목 리시를 묶으시고요. You're the first one to go. 어디? 다리 뛰어. 에이! 괜찮은데? 떨어지는 거 같은데? 엎드려서. 엎드려. 오케이. 그대로 하나 엎드린다. 어, 카메라 안녕. 중심을 잘 잡고. 우와. 오케이. 여기서 저 파란색 부피 앞에서 기다리세요. 사이즈께. 어때? 펌 좀 나? 동아지 오면 뛰어야 이래. 동아지 밤에 뛰어. 이제 라이브 업! 라이브 업, 끄물! 오케이! 준비 한 번! 감사합니다. 끄물! 아, 우리 열심히 뛰었다. 어이, 카메라 안녕! 갔다 올게요. 맞아요? 오케이, 고! 오케이! 아, 진짜... 저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스포츠 이런 거, 운동. 이런 거 긴장하지 마. 진짜. 나오면 시작하세요 준비 와 제가 고! 고! 나 손 고!
내가 첫 번째 입수야? 前面了。 OK， 오사비 넘어지잖아. 그럼 두 번도 할 수 있지. 이제 몸 없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미! 그렇지. 저는 진짜 잘해! 제가 더 잘해요. 저는 놀고 싶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6년째인데 많은 걸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굉장히 더 다른 서울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아, 그 저 站在 这的时候 저 특별 요런 困难 所以 就是 요런 挑战性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와, 형 뭐야? 언제 준비했어? 형 뭐야? 언제 준비했어? 와. 서울에서
배달 음식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좀 시켜놨어. 와, 와. 형 여기 이거 하고 있었는데 언제 또 했어요? 너네들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놨지. 와, 역시. 야,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딱딱딱딱 하면 끝나. 와, 너무 똑똑. 예. 너무 똑똑. 예. 너무 떡해. 여러 가지 시켜놨으니까 먹어보자. 오케이, 렛츠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현식이 뭐래? 고마워. 하나. 네. 오케이.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콜라 먹을 사람. 콜라. 와우. 이게 지금 딱. 땡. 예. 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봐야 돼. 봐야 돼? 응. 그럼 삐는 더 좋아요. 응. 자, 그냥 떡볶이. 근데 한강 있으면 서울 떡볶이. 서울 떡볶이. 오케이. 만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서울 만두! 야, 어, 너무 좋아. 서울 만두! 서울 만두! 아,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그 쌈? 아, 이름 뭐예요? 보쌈. 어, 보쌈. 보쌈. 보쌈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 쌈? 어. 보쌈? 옥쌈, 보쌈, 옥쌈, 보쌈, 옥쌈, 한국 소스, 쌈장, 쌈장, 쌈장. 야, 그리고 이거 마늘. 봐요, 김치. 아, 이거 소스 조금 더. 짱대. 오케이. 그럼 카메라 분들에게 먹여줘. 와. 이렇스. 와, 멋있다. 와, 장백. 서울 볶음! 서울 볶음! 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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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아. 아, 너무 좋아. 형, 코라 주세요. 형, 코라 주세요. 서울 볶음! 형, 골라주세요.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다. 그치? 진짜 너무 좋아. 한강에서 먹는 음식은 좀 달라. 아, 맞아.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다음 꼭 맞아, 맞아. 오고 싶어요. 진짜 예뻐요. 너무 편하고 맛있고 약간 새로운 느낌? 너무 맛있어요. 완전 제 취향. 밥 먹기 좋은 시간이야. 저는 다시 가고 싶어요, 형. 하나 남았지. 하나 남았지. 먹고 나서 선셋 카야. 그 뭐예요? 선셋 가야? 하나, 둘, 하나, 둘. 오! 여기 떨어질 뻔했어. 왼손, 좌회전. 나 솔직히. 한강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와, 너무 좋아, 여기. 오 마이 갓. 안녕. 그 한강에서는 자연이 약간 BGM이었어. 진짜 한강 너무 예뻐요. 서울 최고. 사랑해.